보십시오. 영적인 죽음, 육신적인 죽음. 타락이 육신적인 죽음이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타락은 다른 형태의 죽음을 야기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결국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영적인 죽음이 인간 타락의 결과로 얻어진 죽음이지요.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. 네,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담 혜아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즉 비원리적인 사랑에 빠지면 죽을 것이라는 말씀하신 거죠. 육신적인 죽음은 아담과 혜아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날 그날에 바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. 그들은 아담 혜아는 죽지 않았고 지상생활을 계속해 나갔으며 또한 아이들까지도 낳았지요. 어떤 성서 해석학자들은 육신적인 죽음, 즉 쇠약하고 병들고 늙는 것이 인간과 피조세계에 타락한 이후부터 생겼다고 주장합니다. 그렇지만 이런 주장은 자연에 있어서 자연적인 쇠퇴와 죽음에 대한 역사적 자연적 증거에 반하게 되지요.